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요차 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또 오랜만에 준비했고 요 차량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금액대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이 정말 감가가 진짜 때려맞고 때려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떨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도달했습니다. 그 정도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SUV 만드는 회사 바로 지프의 도심형 SUV 체로키 차량으로 다시 한번 준비했고요. 제가 봤을 때 이 가격대 흔치 않습니다. 빠르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로 저희 요차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대에서 준비한 금액은 1580만원입니다 최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9년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4,000km 달렸습니다. 키로수도 짧고요.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도어, 뒷도어 하나만 교체해 있는 무사고 차량의 지프 체로키 2.4 AWD 론디튜드 하이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4륜 구동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또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도심형 SUV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체로키 차량 또 19년식 연식 정말 좋죠. 거기에 또 반짝반짝거리는 펄이 들어가 있는 다크그레이 컬러로 준비했어요. 관리하기 제일 편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면부 보시게 되면 페이스리프트 거친 모델이에요. 신형이기 때문에 라이트도 이렇게 분리형이 아니라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앞에 라이트 컨디션, 그릴, 범퍼 컨디션 끝내줍니다. 예, 그림 같은 차예요. 그 다음에 전방 감지 센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또 레이더도 들어가면서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중반선에 이런 옵션 다 누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옆으로 넘어서 옆에 보시면 옆에 휠도 순정 휠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휠 스크래치도 크게 안 보이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차량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타이어예요. 타이어가 내 짝다 거의 그냥 100%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짱짱합니다. 그 다음에 측면부도 전체적으로 살짝의 문콕은 있습니다. 문콕은 한 개 보이는데 전체적인 펄 컨디션,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틴틴도 짙게 잘 들어가 있고 위에 보시면 루프레일, 그리고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 순정휠로 들어가 있고요. 뒷타이어도 그냥 90%,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짱짱한 타이어 컨디션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뒤로 넘어와서 뒤에 보시면 테일램프 당연히 클리어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x4 4륜 구동 시스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시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론디튜드 하이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 당연히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로 이렇게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뭐 공간성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심형 SUV 중에서 넉넉한 뒷자리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성까지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부족함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이렇게 공간성까지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세차용품들 수납하기 딱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튼이죠. 네, 이 버튼, 트렁크 버튼 이쪽으로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까지 상당히 양호하고요. 후방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전반적으로 진짜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관리 너무 잘 돼 있는 19년형 체로키 차량 이렇게 외관 한번 전체를 살펴봤는데 진짜 꿀매물입니다. 빠르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 실내 옵션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컨디션도 깔끔합니다. 담배 냄새 안 나요. 담배 냄새 안 나고 전체적인 지금 시트 컨디션 뭐 크게 운데 찢어진 데 없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또 그 다음에 이 차량이 또 인기가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요즘에 가솔린 SUV가 좀 트렌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뭐 내구성이나 정비 요소 그 다음에 또 정숙성 이런 부분에서 승차감 면에서 가솔린 SUV 많이 찾으시는데 이 차량 정말 정숙하고 지금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위에로 보시면은 또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선루프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네, 쭉 열게 되면 인슬라이딩 방식, 그 다음에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2단계로 해가지고 열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앞뒤 2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글로우박스 안쪽 보시면 하이패스 단말 기기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 여기도 버튼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미국차답게 버튼도 정말 큼직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는데 앞차에 간격 조절까지 되는 요 스마트 크루즈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핸즈프리 버튼, 음성 인식 버튼, 그 다음에 트립창 컨트롤
탈출할 수 있는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계기판 한번 보여주시면 계기판에도 지금 경고등 들어온 거 전혀 없고요. RPM 게이지 정상적이고 실키로수 94,191km 준수한 키로수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순정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쪽 들어가서 보시면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기능까지 이렇게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후진 놓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화질 좋게 잘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오시면 이쪽에 또 버튼이 있죠. 예, 자동 파킹 시스템, 파킹 어시스트 기능, 거기에 또 차선 감지 기능, 차선 이탈 경보장치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공조기, 예, 공조기도 듀얼 프로토 에어컨은 들어가 있을 뿐더러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스탑앤고 버튼까지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기어 노브 옆쪽으로 드라이빙 모드 셀렉 버튼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은데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2열 한번 앉았고요. 2열 공간성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체로키 차량 중형 SUV답게 부족하지 않은 뒷자리 공간이에요. 머리 공간, 무릎 공간 크게 불편함 없이 예, 다 같이 앉아서 여행 갈 수 있을 법한 그런 공간성이고요. 착장감 면에서도 살짝 더 높은 느낌, 그래서 뭔가 시야 확보 면에서 더 펑 트인 느낌을 주는 뒷자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트 컨디션 하며 깔끔합니다. 예, 관리까지 너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2열에도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USB 포트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USB 포트까지 핸드폰 충전하기도 딱 좋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로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나가서 엔진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총평에 앞서서 엔진을 한번 열었는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말 정숙합니다. 정말 정숙하고요. 확실히 가솔린 엔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상품화 끝난 지도 별로 안 됐어요. 좀 신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중고차를 구매하기엔 딱 좋은 꿀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9년식 모델입니다. 세이프 6 6개월 만 키로 보증 가능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만 4천 키로 달린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 도어 하나만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의 체로키 2.4 AWD 론디튜드 하이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은 1580만원입니다. 네, 1580만원에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 위에 보시는 저희 요차어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차량도 당연히 전국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신 차종 있으시면 아래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